어제 밤새서 작업하고 외부 수업 갔다가 저녁 6시에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겨울이 빨리 오는지 해가 6시만 돼도 금방 지네요. 공기도 차고요. 이제 작업실 도착했습니다. 올 때마다 매번 스릴러 영화를 찍습니다. 누가 있네요. 작업실 동료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 어제랑 같은 모습이네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작업실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웃보드 전원입니다. 컨디션 확인도 해주고요. 습도와 온도 체크도 해줍니다. 불도 켜주고요. 한참 작업 중에 작업실 동료가 왔는데 앉아서 자면 허리 나가는데 작업 중인 음악인데 요새 게을러져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또 자네요. 피곤해 보이니 도망가 줍니다. 일거리가 한 번에 많이 들어왔을 땐 서로 도와가면서 말동무도 해주고 또 디렉팅이나 피드백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음악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개인적인 작업물들도 중요하지만 같이 성장하는 협업 같은 작업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일거리는 외부 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작업만큼 신중히 작업해야 됩니다. 본인의 작업물이 아니라고 대충하면 음악 생활 오래 못하고 요즘 같은 투명한 세상엔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크게 문제된 건 없는 거야? 확인 해본 거야? 그 4일 늦었다. 대충 뭐 일일이 확인 안 해봤고 뭐 정리하면서 대략 확인해봤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해. 4일 했어? 4일? 응? 어? 4일? 어 4일 연속? 아니 2박 3일. 2박 3일 해가지고 3일? 2박 3일이지? 음악엔 맨 앞프런트에 있는 뮤지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종들이 존재한답니다. 대부분 왕년에 음악 좀 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이걸 알고 나서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예술가들 화이팅입니다.